FC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골키퍼 이상욱 선수고요. 배재훈, 볼라단, 레이어 그리고 황재훈 선수입니다. 그 앞에는 임창균, 정훈, 이광진 선수가 호흡을 맞추겠고요. 앞선에는 송수영과 백성동, 이승현 선수가 또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입니다. 전수현 골키퍼고요. 장원석, 박재우, 김진규, 윤신영, 황인범, 김대열, 강승조, 크리스찬, 김태봉, 이호석 선수가 먼저 뛰겠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이 수원 FC, 오른쪽에 대전 시티즌입니다. 조직력, 호흡, 눈빛만 봐도 아는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대로 수원 FC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임창균입니다. 네, 임창균 선수 먼 떠거리에서 정확하게 슈팅했고 꽂을 수 있는 선수고요. 지금 네. 허를 그렇죠. 자, 이런 패스인데요. 예, 이런 패스를 기다리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송소영이에요.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자, 컴백 뒤쪽으로 내줬죠. 혼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승현 내줬고 여기에서 넘어지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야, 예.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예.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길게 배우로 찔러주면 달려들어가서 속도로 백성동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결을 위해 공 앞에 서 있습니다. 자, 휘슬을 울린 상태고요. 백성동 멈칫멈칫하다가 슈팅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을 만드는 백성동 팀의 두 번째 골이 전반전 33분에 터졌습니다. 점수 2-0이 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 정우쪽 크리스찬 돌려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돌아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운데도 있고요. 크리스찬 혼자 있어요. 왼발 자 오른발 슈팅까지 갔는데 멀리 벗어났습니다. 크리스찬이 전방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지금 미드필드에 본인이 내려와서 예, 예. 받고 들어가서 중거리 슈팅을 날리고 있거든요. 2명의 미드필드 혹은 후방 빌드업 과정과 전방 선수들 사이 간극이 너무 크고 네. 이 지역에서 경기 못 풀고 있어요. 황인범. 네, 황인범이 많이 내려와 주고 있죠. 자, 이번에 돌아섰는데요. 정훈이 쫓아붙었어요. 그리고 레반까지. 자, 레반과 블라단의 지금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황인범 이제 홈 경기는 예, 그렇습니다. 자산과 중심 경기를 하고 자, 오른발 슈팅인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크로스바를 정말 살짝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임창균과 백성동의 골로 2-0 앞선 채 수원 FC가 기분 좋게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앞에 임창균이 서 있습니다. 돌아섰는데요. 공은 아직 뺏기지 않았던 대전 시티즌. 아, 잘라냈어요. 길게 잡았어요. 자, 백성동이죠. 두 명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동이에요. 자, 넘어지나요? 아! 넘어졌는데 그렇게 지금은 좀 예. 쉽게 PK를 주지는 않는군요. 실력이 예. 조금 떨어졌네요. 진다고 하더라도 예. 다시 공격이 상대가 정비할 그렇죠. 때 정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찔러줘야죠. 예. 자, 이승현입니다. 앞에 수비 세 명이 있습니다. 왼발! 다 들어갔어요. 자, 지금 예. 또 맞추셨어요. 예, 한번 찔러주면 그 골이거든요. 예. 발 들어줄 필요가 없고요. 이광진 받아줬습니다. 아, 잘 넘겼어요. 그대로 슈팅이에요. 아~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선수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 상대를 교란하는 역할도 있지만 체력 안배의 측면도 있어요. 네네. 신학영. 이 세 골로 아마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예. 골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크리스찬 쪽이에요. 마지막 골키퍼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상욱 선수의 판단이 빨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자, 다리 사이로 빼내는데 서상민의 파울입니다. 뛰라고 하고 예. 자, 기부 펀칭으로 골키퍼가 걷어냈습니다. 황인범. 자, 왼발로 주었어요. 아! 오, 이렇게 많은 골을 터뜨리네요. 예. 결국은 황인범의 발에서 시작되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 역시 황인범 선수 먼 거리에서 길게 찔러주는 어떻게 보면 이 허공을 가르고 대지를 가르는 장거리 패스의 달인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슈팅을 할 줄 알았지만 앞쪽에 크리스찬의 머리를 이 위치에서 노린 그 선택, 이 황인범의 창조성을 볼 수 있는 장면, 예. 크리스찬의 결정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반격 시도하는데 정훈이 또 차단을 했습니다. 오른쪽. 이제 정규 시간은 3초 남아 있습니다. 서상민. 아, 멋지게 넣었어요. 자, 슈팅까지. 슈팅까지. 왼발.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예, 세기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전반전에 두 골, 후반전에 한 골을 집어넣은 수원 FC가 3-1로 앞서 있는 오늘 경기고요. 이호석이 공 딱 가지고 가다가 파울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골이라도 더 넣고 가야 됩니다. 자, 올려줬죠. 바로 가는데요. 골대 맞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잘 안 풀리는군요. 예.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오늘 경기 3-1로 수원 FC가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9라운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